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제가 시즌 1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운이 남는 게임입니다. 뭐 특히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하죠.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고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하게 됐고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부터 했지만 뭐 이제 서비스가 워낙 시즌 2 자체가 서비스가 짧긴 했지만 초창기 때 잠깐 하고 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운이 없었는데 시즌 3는 이제 3로 딱 시작이 되면서 초창기 때 시작을 하고 어제까지도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했죠. 시즌 1, 2, 3에 걸쳐서 가장 많은 디지몬들을 많이 모아본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즌 1 때도 많이 모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메가몬이랑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디지몬들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기 전에 길드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길드는 시즌 2 때처럼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길드장 자리를 넘기고 길드를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길드 배틀이 아직도 안 나왔네요. 이건 대체 정체가 뭐길래 물음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드 채팅도 생겼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 때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지는 않으셨죠. 일반도 있나? 일반은 새로 접속한 시점에서 대화가 나와야 갱신이 되나 보네요. 자, 길드는 총 30명인데 30명 가지고 지금 24명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좀 오래 접속을 안 하신 분들 300시간 넘는 분이 지금 안 계실 거예요. 300시간 넘는 분들 접속을 이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추방을 하고 새롭게 이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받았는데 30명이 한도인 게 아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신 분께 기여도가 높으신 분께 마스터 자리를 넘겨드리고 탈퇴하도록 하죠. 시즌 2처럼 2만, 2만, 17,000, 900,000, 3만, 3만, 6,000, 2만, 11만, 와 16만, 4만, 5만. 오, 가장 많이 기여를 해주신 분은 블랙 디지몬님이시네요. 5시간 전에 접속해주셨고요. 반백의 전사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부마스터 자리라도 드릴 수가 있나? 아, 예, 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마스터 자리를 넘겨드리죠?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넘겨드리는지 길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활동량이 높으신 블랙 디지몬님한테 이제 부마스터 자리를 일단 드리고요. 위임을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블랙 디지몬님에게 마스터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 자리를 위임하니까 탈퇴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길드 마스터드가 이제 블랙 디지몬님이 되셨습니다. 전 탈퇴하도록 하죠. 아, 뭔가 되게 아쉽다. 탈퇴를 하였습니다. 탈퇴하면 어떻게 되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이제 길드 레이드도 우리 길드가 제가 없어도 800만 점이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길드 레이드 참여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되게 아쉽네 뭔가. 아, 그러고 보니 영상 초창기 때 제가 처음 멤버에 이제 아구몬 같은 경우에는 둘째 날 때부터 멤버에 들어가고 가지몬이 첫 디지몬이었죠? 아닌가, 오징어였나? 어쨌든 가지몬을 제가 궁극체로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가지몬을 진화시켜줘야겠네요. 파워드라몬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지몬입니다. 옛날 게임에 이제 최종보스로 나왔었고요. 진화해주죠. 초궁극체, 속성 때문인가? 어제 만든 알파몬은 파랑색으로 나왔었죠. 바이러스라 그런지 주황색으로 나오네요. 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왔었고 많이 즐겼었고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셨는데 만렙이 70레벨로 확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렙도 못 찍고 이렇게 떠나게 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몇 년간 구독자 수가 느는 것보다 주는 양이 좀 많아서 구독자 수가 거의 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됐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바!